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만드는 우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작업의 컨셉을 잡기 위해 이런저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문장을 30개 정도 나열해놓고 그 안에서 이미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이미지 컷이 나오고 이런저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다 보면 스토리보드 흐름이 잡히더라고요. 벌써 새해가 일주일이 지났네요. 여러분 새해는 잘 맞이하셨나요? 사실 저는 새해 첫날 장난치다가 팔꿈치에 얼굴을 맞는 바람에 눈탱이 밤탱이가 되어서 거의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뼈가 부러졌거나 금이 간 건 아닌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괜찮아요. 눈가가 시퍼렇게 남은 것 빼고는 이제 거의 아프지도 않아서 그냥 연초에 액땜했다. 올해 다칠 일 없겠다 하고 우선 옮겼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새해 인사도 하지 못하고 어제와 같은 오늘 작년과 같은 새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랜서 12년 차에 새해가 밝았네요. 무엇보다 작년에 하고 있던 일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올해도 아직 애니메이션을 그리고 있는 나의 끈질김을 칭찬하는 마음으로 1월 첫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5-6년 전까지만 해도 올해 하고 싶은 것들, 작년에 해낸 것들, 못한 것들 뭐 이런 걸 쭉 적어보고 일기도 쓰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점점 에너지가 엄청나게 쓰이고 오히려 압박이 되더라고요. 일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행사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 또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가족일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기도 하고요. 그럴 때 내가 해내지 못한 것들이 나를 오히려 쫓기게 만드는 경우가 생겨서 오랫동안 과한 목표나 다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 팔리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괜히 또 막 팔로 엄청나게 늘리기, 무슨 영어제 상 받기 이런 걸 목표로 삼아버리면 스스로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자기 자신한테 맞는 목표가 가장 좋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대신 소소한 걸 꾸준히 하는 편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기, 이런 거요. 이건 10년 이상 꾸준히 지키고 있는 건데 저는 물건 늘어놓는 거랑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작업하는 책상을 보신다면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작업하는 책상은 원래 더러운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집에 다른 방이나 거실, 부엌, 화장실 등은 무조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제가 좀 편하게 쉬더라고요. 그것 말고는 특별히 제가 지키는 목표는 없는 것 같아요. 작업에 대한 목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 계속해야 하는 것들은 부담 없이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예를 들면 일단 아침에는 일어나서 드로잉북을 열어본다. 1초 만에 닫더라도 열어본다. 그리고 핀터레스트 같은 이미지 사이트에 알람을 설정해놓고 아침에 한 번씩 레퍼런스를 팝업으로 보이게 한다던가 하는 것들이요. 그냥 정말 일어나서 물 마시면서 잠깐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외에는 별로 꾸준히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진심이 있는데 안 팔리는 작업 오래 하려면 스스로 좀 관대해져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번에 유명해질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서 너무 확 몰아서 노력해버리면 지쳐버리더라고요. 전에는 진짜 막 그렇게 엄청나게 하고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이만큼이나 노력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자리에 있는지 그런 자괴감이 드는 순간이 한번 크게 온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장거리 달리기로 지구 몇 바퀴 돈다 이런 마음으로 오래 할 수 있는 작업 생활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장편이나 시리즈가 아니라 혼자서 단편을 만들고 있고 그 중에서도 굳이 장르가 실험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논내러티브고 게다가 좀 이상한 거 그리고 운이 없으면 빨리 눈에 띄기가 어렵겠죠? 그래도 꾸준히 하니까 버티는 내공은 생기더라고요. 큰 성공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내가 이만큼 알려졌다 하고 느껴본 적도 없었고 어디서 두각을 확 나타낸 적도 없었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걸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애니메이션 만들 때 항상 되게 재미있어요.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좋으면 애니메이션을 하면 되는 거니까 차라리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던가 그냥 대중적인 작업을 바닥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는 이 고집을 버리고 타협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아, 해본 적은 있어요. 20대 때 너무너무 불안해서 대형 스튜디오에서 프리랜서로 들어가서 동화도 해보고, 신입으로 광고회사에서도 일해보고, 교육 콘텐츠도 만들어보고 그랬는데, 사람이 점점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스타일 바꾸는 것도 힘들었고, 제가 하던 작업이랑은 많이 다르다 보니까 바닥부터 시작한다고 마음을 먹었어도 그동안 그려왔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던 거나 꾸준히 하는 게 낫겠다. 애니메이션을 그만 그리기는 싫으니까 안 되면 다른 일이라도 하면서 계속 그리면 되지 뭐. 하고 그냥 하던 거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기적으로 짬짬이 들어오는 희망이 있기는 해요. 제가 인지도가 높지는 않은데 계속해서 작업을 알아봐 주시는 고마운 분들도 계시고요. 적더라도 꾸준히 영화제 상영도 되기는 하고 또 작업 제안서 한 100개 넣으면 하나 정도는 답이 와요. 그리고 죽을 것 같다 싶을 때는 갑자기 외주가 들어온다거나 지원금을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 있죠. 서서히 수렁에 빠지고 있어요.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성공하지는 못하는데 그만두지도 하고 누가 옆에서 이렇게 평생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이제는 좀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런 생활이. 전에는 성공도 하고 싶었고, 이렇게 막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도 되게 컸는데, 지금처럼 미지근하게 길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올해 소원은 여전히 올해도 계속 애니메이션을 하게 해주세요. 입니다. 저의 소원도 여러분의 소원도 다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게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